여긴 롱하인데요. 여기 길이 사람 하나도 없죠. 되게 조용해요. 여기 구글 검색해서 왔습니다. 이 집이 평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여기 사진 나와 있는 거 시켰는데 메뉴판도 또 따로 주셨어요. 메뉴판 한번. 네, 이렇게 해서 이게 청어 샐러드? 회지 회, 해무침 비슷한 거. 그다음에 이게 오징어찜. 그리고 저희는 여기 그림에 있는 짜조. 근데 고기가 아니고 생선으로 한 짜조 시켰어요. 요, 그리고 맥주는 요감. 아이고 아이고 사이공 시켰습니다. 사이공 맥주 얼마야? 싸다. 13,000원. 요 소이 소이. 사이공 맥주가 13,000동이에요. 진짜 싸네. 호치민에서 한 25,000동 하지 않나? 진짜 싸. 싸다. 아, 이게 왔어요. 어렵게 주문했습니다. 사장님이 외국인을 많이 안 본 것 같아서. 자, 이거 청어회예요. 청어회. 이게 싸먹는 게 상추. 깻잎 같은 것도 넣고요. 이거 약간 섞어볼까요? 네. 이게 땅콩이네, 땅콩. 땅콩하고 그래. 생선 보여? 네, 양파하고 같이더라고. 여기 담아. 다른 거 없죠? 고추도 하나 담고. 나는 뜨신 것도 있고. 이게 담아 먹는 것 같아요. 반찬 같아. 오이다, 오이. 네. 절인 오이? 안 절인 오이? 안 절인 오이, 절인 오이. 네. 이건 뭐죠? 먹어봐. 매운 거 아니야? 안 매울 거 같아. 안 맵지? 약간 떨떠름한 데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있잖아. 졸졸졸 많이 먹어. 아. 나트랑에서 이렇게 많이 먹어놨잖아. 네? 소스 찍어 먹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먹겠는데요? 회만? 쌈 싸먹어서? 그 소스 맛이 강해서 회 맛이 잘 안 나네. 그냥 먹어도 될 것 같아요. 고추향도 있어요. 이거 매워. 네. 쌈밥. 쌈밥집이에요? 하나 싸줄게. 장난 아닌데? 와. 그냥 나는 소스 없이 그냥 이것저것 넣고. 네, 이거 땅콩가루 넣었어. 고추 하나 넣어주세요. 네. 오이는? 네. 네, 오이 하나 넣어주세요. 절인 오이. 네. 이거 안 싸? 네, 그냥 원래 우리나라식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그냥 먹어봐. 근데 저 야채 때문에 베트남 맛이 좀 베트남 맛이 좀 나. 그렇지. 우리나라 회랑은 느낌이 다르지. 네. 나 그냥 먹어볼까? 이걸 안 찍으면은 네. 베트남 맛이 좀 덜한 것 같아. 이거 찍는 순간 베트남 맛이 나네. 아, 그래? 이 소스? 이 소스? 먹으면 해. 그러니까 내가 이제 형이 좋았다. 맛있다. 생선도 엄청 싫은데? 현지인 집인데 구글에 리뷰가 굉장히 많아. 원래 현지인 맛집들은 리뷰가 없잖아. 걔네들 그런 거 잘 안 쓰거든.
그 구글 보고 찾아오는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치. 땅콩가루를 넣었어. 아니면 이제 여기 놀러 온 뭐 호치민 사람. 호치민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쓰지. 땅콩가루를 좀 많이. 네. 이 우유가 상당히 시큼하네. 피클 같은 거. 네, 피클. 먹어봐요. 먹어, 먹어. 나 먹었잖아. 나도 한번 찍어 먹을까? 응. 여기? 원래 라이스페이퍼 사이드는 겉으란 맛이 향나지? 약간 젓갈인데 이거? 응. 넣으면 좋을 것 같아. 매콤한. 우선 먹고 있겠습니다. 저희가 안주를 두 개 더 시켰거든요. 두 개 더 넣을 거예요. 고추 없고 맛있네. 여기가 정갈하게 나오는 깔끔하게. 나는 정석대로 먹겠어. 그 남사람 이거 나트랑 가면 단새우집에서 그냥 안 주잖아. 그거보단 좀 두껍네. 돈 내고 추가해야 되잖아. 결이 틀려. 그 집은 네. 약간 네. 종이 같은 거. 종이 진짜. 같은 거. 결이 틀리는. 맛있나? 네. 짜주 맛있다. 야. 바로. 저희가 시킨 안주 두 개 더 나왔어요. 이건 생선 짜주고요. 요거는 통 오징어 찜. 이 집이 이게 맛있다고 그러면서 그 다리 봐. 엄청 크죠? 몸통은? 몸통이. 와, 진짜. 진짜 크게 썰었다. 이만해요. 네. 국물이 약간 있는데? 네. 그거 물이잖아. 오징어 물. 끓인 물. 들어가? 레몬글라스 들어갔어요. 끓인 물. 아, 이걸 한 입에 먹어야 되는 거야? 잘라. 그냥 잘라 먹더라고. 사람들 옆에 보니까 그냥 조금씩 잘라 먹더라고. 원래 소스는 이거야. 네. 원래 소스 한번 찍어 먹어. 네. 그래 먹으라니. 짜조 소스. 아 짜조. 짜조 소스. 아, 짜조 소스가 네. 이거야. 그렇잖아. 네, 이게 네, 이거야. 맞아. 생선이 오징어 두 개 벌어. 두 개 벌어. 너무 심심하다. 어, 얇은 오징어 아니고 진짜 두껍. 짜줘. 너무 심심해. 와. 짜줘 한번 먹어볼게. 짜줘는 땅콩 소스 이렇게. 이게 생선 짜줘래요. 아, 생선 짜줘. 고기 짜줘 아니고. 바로 튀겼어. 이건 어떤 짜주 맛이 아닌데? 예. 생선 짜주. 생선향이 상당히 강해. 어, 이 아줌마가 직접 만든 거야. 모양이 다 틀려. 만 거야. 생선 갈아서. 어, 기성품의 맛이 아니야. 예, 예, 예. 모양이 틀리잖아요. 이거 하나 먹어봐. 여기 한번 찍어 먹어봐. 저희가 한국에 만 비행기에서 받은 고추장. 고추장 한국에 만 한국에 만 그러니까 결이 틀리지. 한국에 만 한국의 맛이야. 네. 한국 맛이야. 야, 우리는 베트남에 올 때요. 고추장 가져와야 돼. 아, 맛있다. 물살도 너무 싸고. 네.
이게 13,000원이에요. 편의점에서 얼마? 편의점보다 싸지 않아? 15,000동, 18,000동 이렇게 싸이공이? 편의점보다 싸. 네, 편의점보다 싸요. 얘네도 이제 공장에서 직접 박스채로 들어오기 때문에 좀 싸게 들어올 거야. 맛있네. 새로운 집을 발견했잖아요. 오,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제가 위치를 같이 첨부해 놓을 테니까요. 여기까지 오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혹시 살다가 올 일이 있으면, 진짜 맛있어요. 사장님이 너무 착하게 생겼어요. 네, 너무 순박해 그래요. 너무 착해. 네. 이 따도도 맛있네. 네. 직접 만든 거예요. 빨리 먹을게요. 촬영 그만 앞에서 먹읍시다. 너무 맛있어요. 치킨으로 먹어야 돼.